해안가 절벽 끝에 무언가 보인다. 노르웨이 북쪽의 끝, 노르카프다. 멀고 먼 길을 달려 도착한 유럽 대륙의 최북단.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 Why did you come here? Yeah, because we want to visit the most northern part of Europe. Yeah. Yes. We came here with our camper van from Switzerland to the northern point of Europe. Yeah. By camper van? By van, yeah, by camper van. Oh. Yeah. And it took about 2 weeks to get here. And yeah, we are enjoying. Yeah. Fantastic. Yeah, yeah. It's a beautiful place. It's a place extraordinary. It's unique in the world. So I think it's I think it's everybody would like to come here. Yeah. One time in the life. Okay. 노르카프에 설치된 지구본 형상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조형물이 될 것이다. 나도 정신을 추스리고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 달성! 감격스러웠다. 누구든 인생에 한 번은 와볼 만한 곳이라고 말한 이탈리아 가이드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다음 행선지인 세니아 섬으로 향했다. 세니아 섬은 노르카프에서 남서쪽으로 65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피오로 해안길을 따라 자동차로 10시간은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는 동안 펼쳐지는 놀라운 풍경들은 장거리 운전의 지루함을 덜어준다. 좋은 풍경을 계속 보다 보니 어느덧 설산과 피오르, 캠핑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낯설지 않는 풍경 목록에 순록도 추가다. 주위 풍경에 관심이 떨어질 때쯤 새로운 충격이 더해진다. 잔잔한 피오르에 비친 구름과 설산. 눈앞에 비현실적인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카메라에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자연 앞에 겸손해진다. 드디어 세니아 섬에 들어왔다. 매 피오르 건너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바위산들이 보인다.
그 중에 유난히 뾰족한 봉우리가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여행의 두 번째 목표인 세글라산이다. 세글라산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데 터널이 매우 좁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세글라산 트레킹 출발지에 갈림길이 있다. 네. 정상이냐 사진 명소냐. 정상은 차마 엄두가 나질 않아 사진 명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쪽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아 트레킹 코스로 적당하다. 1시간 30분쯤 걸었을까? 관목이 많은 것으로 보아 능선 부근인 것 같다. 올려다 보니 세글라산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줌렌즈로 당겨서 보니 정상에 사람이 보인다. 세글라산의 세글라는 노르웨이어로 도칠한 뜻이다. 도칠 올린 배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두 번째 목표, 세글라산 사진 명소 찾아가기 성공! 세글라산은 세니아 섬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다. 내가 도착한 세글라산 북쪽 헤스텐 코스는 세글라산의 인상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좋은 곳이다. 세글라산의 숨막히는 절경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팬데믹으로 지쳐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힐링되는 것 같았다. 계속 바라보니 다음에는 정상까지 등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